자, 그러면 이제 유피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유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유언이라는 사람의 넷째 아들이고요. 유언이 익주성이 있는 동안 이제 유장의 큰형하고 둘째형인 유범하고 유탄이 장안성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그 동탁이 죽고 이각하고 곽사가 이제 장안성을 장악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유언이 그 북쪽 지역, 그 양주에 있는 그 태수 마등하고 짜고 이각을 토벌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유범하고 유탄이 이거를 눈치채고 이각이 그 이제 유범하고 유탄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유장 같은 경우는 원래 장안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유언을 설득시키겠다 하면서 익주성으로 가. 익주성으로 갔는데 설득이 끝나기도 전에 유언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장이 이제 익주 감군 자사 겸 익주 목사가 됐다. 익주 목이 됐다. 그래서 됐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 익주 쪽이 그 41개의 주현이 원래 그 유장의 통제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쪽은 거의 그냥 개판 오분전이야. 그리고 유장 같은 경우는 아빠인 유언하고는 다르게 좀 이들을 통제할 그런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카리스마가 1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 이 크로마키가 안 읽히는. 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카메라를 저쪽으로 끊어놨지. 그래가지고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이제 북쪽에는 강족, 저족, 나중에 556국 시대 때 등장하는 부족들이죠. 그리고 바로 북쪽에 한중성의 오두미도, 그리고 남쪽에는 만족. 이 남쪽의 만족은요, 나중에 그 제갈공명의 남만원정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오두미도 이 장로의 세력인데, 한중성 세력도 그 원래 유언이 그들을 후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가 이제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유장한테 순종을 안한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익주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분지예요. 지금의 그 중국 사천성, 중국 사천성이 그 충칭, 그 중경, 거기 엄청 대도시거든요. 그 되게 넓은 평야가 험준하고 높은 산으로 커버가 쳐져 있고, 그 남쪽에 있는 곳, 그래서 연중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엄청 부유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경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있었던 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가 법령이 되게 해이해. 오히려 그래서 지형에 이점이 없었다면 정말 이미 다른 군벌한테 제압을 당했을 그런 땅이었던 거야. 자, 그랬었는데 이제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져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유장은 이때부로 원래는 조조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조조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유비양 세력을 합칠까 하고 유비한테 군제 수천을 군사하고 물자를 선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몇몇 관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익주성을 넘기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혼란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11년 조조가 장로를 정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장은 이제 조조가 장로의 물자를 합해서 익주까지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그 불안에 떨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장이 아 그러면 유비를 불러들여서 조조를 막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정하고 장성을 보내서 그 익주성으로 성도로 오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비가 그한 이제 수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요. 한 최소 5만 명 정도는 썼겠죠. 그래서 성도에서 한 320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제 유장하고 회담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성하고 법정이 본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때 유비는 이제 군사가 두 명이었어요. 제갈공명이 군사였고, 그 봉추 방통이 그 부군사였어요. 방통은 이제 적벽대전 때 연안개를 써가지고 엄청난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통을 유비가 흡수를 하게 된 거야. 그랬는데 이제 부군사로서 참모로 왔는데, 이제 방통도 유장을 기습해라. 근데 유비가 그거를 거부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유장이 하는 말이 장로를 토벌해 달라.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수만 명의 군대에다가, 그래서 그 이제 점점 북진으로 가게 돼요. 한중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212년에 조조가 오나라를 공격하게 돼요. 송건을 공격하게 돼. 그래서 이제 유비는 만약에 그 조조가 오나라한테 승리한다면 형주를 통해서 익주로 공격이 들어오겠지만, 그 장로는 한중성에서 틀어박혀서 나올 일이 없으니 일단 형주로 가서 조조를 막겠다. 그러니까 병사 좀 달라. 근데 유장은 여기서 병사를 한반 정도밖에 안 줘요. 이제 유비가 여기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성이 유비한테 밀서를 보내요. 근데 이제 장성의 형인 장숙이 이 계획을 무서워한 나머지 유장한테 이걸 폭로를 하고 유장이 장성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유비하고 유장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비도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당시 부하로 따라왔던 그 노장 황충한테, 황충이 선봉장으로 갔거든요. 여기를 공격을 하게 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유장의 아들 유순이 낙성을 1년 동안 어떻게 지키고 버텨요. 그 낙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군사 방통이 죽어요. 방통이 전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방통이 전사를 하니까 아이 형주에서 군사 제갈량하고 장비하고 조자룡까지 이 지원군을 끌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전부 다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우는 형주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214년에 결국 낙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낙성을 지키고 있던 장임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성도가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고, 원래 이제 성도성은 그 성도 입주성이 이제 정예병이 3만 명이 있고 한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었는데, 유장이 이미 싸움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의 민심을 유비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유장은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비는 조조가 유장한테 내려줬던 진의장군 벼슬을 형식상으로 인정해주는데, 익조목 자리는 뺏어요. 그리고 이제 형주 공안으로 이제 연금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비가 이제 그 한중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유비가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갈량이 한 나라에 주군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긋자 해가지고 이제 유장을 형주 땅으로 보내버린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우가 지키고 있던 형주성이 오나라에 넘어가요. 형주성이 오나라에 넘어가고 나서는 이때 이제 유장은 오나라의 포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유장은 여기서 송건의 포로가 됐다가 그냥 그 오나라 땅에서 죽어요. 근데 이제 유장에게 이제 첫째 아들 유순, 첫째 아들 유순은 낙성이 함락된 이후 유장과 함께 항복을 해가지고 성도에 남아서 그냥 군사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인 유천은 이제 유장을 따라서 이제 공안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나라가 이제 형주성을 점령을 할때그 유천은 유장하고 같이 송건한테 항복해서 오나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장의 자손들은 결국 첫째 아들은 총나라 땅, 둘째 아들은 오나라 땅에서 이제 자손을 대를 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두 집안, 그 유장의 집안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졌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갈씨도 오나라하고 총나라 두 군데에서 다 이제 뿌리를 받게 돼요. 왜냐면 그 제갈공명의 형인 제갈근은 오나라 신하였거든. 뭐 그랬다 그래요. 자, 그래서 유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짧게 끝났고, 그러면 이제 장로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좀 살짝 붙여볼게요. 자, 장로는 이제 오두미도 교주였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황건적이 일어날 때, 그 태평도죠. 근데 이제 장로의 할아버지가 사천 지방에서 오두미도를 만들게 돼요. 그 이제 장로가 교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중성을 점령을 하고, 여기서 이제 군주가 돼요. 자칭해서 군주가 되고요. 근데 장로를 이제 정벌할 힘이 조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니 거기 응? 제후로 임명해 줄 테니까 조정에 공물이나 좀 착실하게 내, 해서 제통치를 인정해 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조가 211년에 장로를 토벌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주에 있던 한수, 그리고 양주에 있던 마등이 아들 마초죠. 이쪽 서쪽 양주 지역 군벌들이 이거 우리를 토벌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얘네들까지 조조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초는 다시 양주에서 다시 일어섰다가
결국 이제 조조의 군대한테 지죠. 그리고 마등은 죽고 마초는 그 장로한테 의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뭐냐, 장로가 마초한테 다시 병사를 줘가지고 그럼 양주로 회복해봐라 했는데 별로 이득은 없었고. 근데 이제 마초가 보기에는 장로가 좀 자기가 보시기에는 조금 뭔가 약해. 그래서 유비한테 귀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초 그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마초는 총나라의 5호 대장군이 되죠. 그렇고 장로는 그리고 이제 215년에 조조가 이제 공격을 해와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조조가 결국 항복을 해요. 장로가 결국 조조한테 항복을 하고 그 이제 원래는 거의 장로가 한영군이라고 군 이름을 바꿔놨었는데 조조가 한중군으로 바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군현제식으로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장로가 창고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가 이제 장로를 열후에 봉해줘요. 그러니까 그 제후 자리를 줘요. 진남 장군에 임명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장로의 세력은요, 나중에 그 용호산 일대를 시급으로 받고 오두미도 교단도 그 존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천사도라는 종교로도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한중당은 나중에 유비한테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 서쪽 총나라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